구독과 공유하면은 재수 좋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해주시고요. 기? 네, 기. 센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길 넣어줄 수가 있나요? 기는 네. 우리 여사님이 묻는 거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 기라는 건요. 이게 쌀을 밥을 먹으면 에너지 나와 안 나와? 그래 이거는 창자야. 이게 창자잖아. 창자에 쌀이 들어가면 에너지가 나온다 이 소리야. 이게 사람인데 사람 몸에 쌀이 들어가야 기가 나오는 거지. 밥을 딱 끊어버리면 기가 다 빠져버려. 그럼 이 기는 둘로 쪼개져. 음기와 양기가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음기는 인체가 있으면은 이렇게 인체가 팔다리가 이렇게 있고 다리가 이렇게 누구 닮았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배꼽을 중심으로 여기는 양기. 근데 이 음기가 많이 올라오면 사람이 고개가 숙여져. 음기가 많으면 기가 빠진 거야. 알겠죠? 그럼 사람이 이렇게 돼. 그럼 남을 볼 때 이렇게 봐. 이렇게 봐. 그럼 누나를 초상딸처럼 굴려. 이렇게. 절대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양기가 있는 사람이야. 양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허리를 꼬꼬대 펴고 탁 이렇게 쳐다봐. 사람을 그냥 내리 꽂아 쳐다봐. 그 양기가 센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섹스가 강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요런 사람은 벌써 마누라 눈치 구단이야. 벌써 그런 사람은 여자 눈치만 보고 뭐 남자들이 있어도 가서 이렇게 하고 여자 있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그거는 음기가 많은 사람이야. 전기는 어떻게 만드냐면 힘이 센 놈하고 힘이 약한 놈하고 갖다가 섞어 놓으면 거기서 서로 밀고 땡기고 기가 생겨. 그 에너지를 압축해 놓은 게 전기야. 장기 저장은 안 돼. 하루 만들면 하루 우리한테 이동하죠. 우리 집에 온 전기를 저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충렬기가, 축전기가 있어요. 에? 그런 데서 저장이 가능한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때그때마다 원자력발전소 24기가 하루에 만들어내는 이 전기를 우리는 하루에 다 써요. 그럼 그 다음날 이거 쓸 수 있나 없나? 못 써요. 그래서 이거는 그날은 전기가 많이 있어 생산했어도 그 다음날 쓸 수가 없어. 어? 그래서 이거는 밤중에 낮에 생긴 여름에 낮에는 전기가 많이 소모하니까 전기를 많이 생산했는데 밤 되면 그 전기가 남아버려. 만약에 안 쓸 경우에는 심야 전기를 싸게 팔아버려. 몇 배나 싸게. 어차피 없어지는 거. 그래야 그래. 여러분이 안 쓰면은 그 전기가 지절로 사라져버려.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버려. 전기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었는데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기가 다 사라져버려. 핵발전소도 그래요. 만들어놓은 게 써야 되는데 이 팔다리들 막 가져가서 써야 되는데 안 쓰면 이 기가 그대로 있나? 밥 먹었으니까 1년 내내 있나? 안 그래요. 싹 달아나버려. 발전소도 똑같아. 그래서 잠시 에너지를 모아놓은 게 전기야. 알겠죠? 전기란. 그래 이 불이 돌아오고 있는 거야. 이게 왜 돌아오냐? 힘 센 놈하고 약한 놈이 서로 밀고 땡기고 이게 네?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있어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전기를 누가 발견했어? 에디슨이 했죠.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는 전부 호롱불 신세야. 촛불 신세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걸 만드는데 그 사람이 한 몇만 번을 실패해가지고 만든 거야. 전기를. 그런데 이 지금 아까 저분이 말한 이 기라는 것은 음식에서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런데 기가 아무 근거 없이 나오는 기만 내 거야. 알겠죠? 여러분은 밥을 안 먹으면 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기가 세든 안 세든. 그래서 남자가 이 기가 양기가 너무 세면은 뇌를 때려.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야. 이게 기는 양기는 위로 올라가는 버릇이 있고 음기는 내려가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럼 음기가 많으면 아랫도리가 섭해져. 양기가 많아지면 머리가 건조해져. 얼굴이 건조해집니다. 피부가 건성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 양기와 음기의 밸런스가 딱 맞으면 뭐야? 건강한 사람이야. 그저 기가 원활하다 그래. 원활하다 그래. 그래서 이 음양의 조화가 원활한 것이 기가 원만하고 원활한 거예요. 근데 기가 조금 센 사람이 있고 기가 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몸에 저장한 칼로리가 적은 거고 좀 칼로리가 많으면 기가 좀 있고 막 이랬는데 단 정신도 그 기를 좌우해. 정신.
이 정신도 기를 자음합니다. 이 정신도 귀신 신자 써 안 써요? 귀신적인 힘이 작동해. 정신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마지막 자잖아. 네. 그러면 여기가, 요거는 무슨 자냐면 귀신 기자. 요것도 귀신 기자예요. 요 밑에 보면. 귀신 기자 맞죠? 네. 요것도 귀신 기자야. 그러면 같은 긴데, 이거는 매력이라고 그래. 이거는 뭐예요? 마력이라고 그래. 마력. 그러면 매력은 상대를 홀리는 매력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매력이 없어. 그 누구냐? 김태. 김태 누구예요? 김태희. 김태희가 잘생겼죠? 네. 근데 매력이 없어. 맞아. 그러니까 술집에서는 김태희 얼굴 써? 안 써? 안 써. 모델로. 그래, 안 그래? 근데 더럽게 못생긴 아이유. 코, 눈, 다 못생겼어. 맞아, 맞아. 뜯어보면. 잘생긴 데 하나도 없어. 어, 코 성형하는 것도 아니고. 코 납작하고. 눈 쌍꺼풀 없고. 맞아, 맞아. 입도 그렇고. 그 매력이 있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전체적으로 매력 덩어리야. 그 아이유는 술집에 걸어놓으면 술을 먹어, 사람들이 소주를 먹으면 기분 좋아해. 그래서 기가 나와. 아이유를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그 기가 정신이 주는 기예요. 알겠죠? 그런데 김태희를 보면 기가 빠져. 그러니까 본처를 보는 것 같아, 본처. 옛날에 임금이 자기 예를 들어서 SK 회장이 그 본처하고 지금 이혼하려고 그러잖아. 그 사람 옆에 보면 힘이 빠진다는 거야. 맥이 없다는 거야. 어, 그게 노태우 딸이야. 그 노태우 대통령의 딸인데 그 사람은 정략 결혼이었잖아. 정략 결혼한 마누라는 언제든지 임금들은 정략 결혼했었어, 처음에. 맞아, 맞아. 임금의 본처는 전부 정략 결혼이야. 맞아, 맞아요. 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유명한 장군이나, 뭐, 무슨 큰 장군이나 무슨 가문이 센 사람하고 결혼해야 임금이 유지가 되는 거야, 권력이. 힘은 힘을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데, 세컨더들은 후궁은 인물 위주로 보거든. 맞아, 맞아. 네. 후궁은 보면 막 기가 사는데, 본처 보면 기가 팍 죽어. 근데 그때 뭐 밥을 먹기는 똑같이 먹었지. 먹었는데 지나가다 본처를 보면은 딱 요러고, 후궁을 딱 보면은 딱 요러는 거야. 기가 살아버려요, 순식간에. 그 기는 정신도 이걸 좌우해줘. 음식만 좌우해주는 게 아니야. 밥을 굶으면 물론 힘 빠지지. 힘 빠졌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이 나타나 봐. 힘 빠진 게 어디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지. 맞아, 맞아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기를 죽이는 여자들이 있어. 여자의 기를 죽이는 남자가 있다고. 꼭 상대방의 기를 올려주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성공의 비법이야. 아무리 괜찮은 남자도 기를 막 세우면 바보 온달이 길을 세워준 여자 있어 없어요? 평강. 아니 공주가 새길 사람이 없어서 그래 바보 온달을 새겨. 그래도 바보 온달이 길을 세워주니까 바보 온달이가 장군이 되고 아차산까지 와서 고려를 고구려를 지키다가 죽었어 안 죽었어? 거기서 미군 하나 죽었죠. 워크힐. 워크 장군이 죽었잖아. 그 걔가 죽은 자리에 미군 별자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거기서 죽었어. 그게 워크 장군이야. 그래서 이름이 워크힐이야. 거기 아차, 그 아차하고 죽은 사람이 그게 누구야? 바보 온달. 또 아차하고 죽은 사람이? 워크 장군.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죽어. 거기 풍속 아주 더러운 거야. 그래서 거기서 죽었는데, 그런 식으로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의 길을 살려줬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길이라는 것이 세고 약하고는 상대성이다. 옆에 누가 있느냐.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못 받던 돈이 한 10억이 들어와. 그럼 그 사람의 기가 팍 올라가요. 밥을 안 먹는데도 막 힘이 넘치는 거야. 맞아, 맞아요? 네.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해. 야, 내가 은행에 갚을 돈 5억, 저기 갚아야 되는 돈 1억 다 갚아버리고 나도 돈이 나, 한 10억 남는구나. 그러면 그냥 내일 돈 갚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래, 은행 가서 야, 이 자식들아, 받아가. 나 이제 안 내, 이제. 응? 어? 아니, 나도 좀 이제 안 내고 살아보자. 야, 너 돈 빌려온 사람, 너 가져가. 탁 줘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키가 올라가, 안 올라가? 그러니까 물질, 음식만 키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돈도 키를 올려줘. 아니, 마누라한테 남편이 와가지고, 야, 오늘 누구한테 용돈을 한 100만원 받는데 당신 가져. 딱 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키가 확 올라가요. 키가 그렇게 키를 살릴 수 있는데 남편이 상 받아오니까 어디 가서
응? 돈 줘가지고 상 받아왔다고. 시리 막 마누라 욕을 하는 거야. 그래, 그래. 그러면 상 받아오는 기분 좋았는데 집 와서 기가 다 빠져. 갑자기 망한 사람들이 기가 아, 기가 빠져서 빠져서. 그래서, 어. 그래서 이 기는 여자들이 더 잘 봐. 그래서 정규 재벌이 사업하는 사람이 망할 때는 여자가 먼저 떠나요. 지새끼가 배가 침몰하려면 알듯이. 여자들이 그래서 용물이라고 하는 거야. 여자들은 저 남자가 망하려고 그러면 그 남자를 따르던 세컨드나 이런 여자가 차라리 떠나버려. 설사, 아이, 회장님, 나는 미국을 가게 됐어요. 뭐 이래. 그럼 미국 왜 가냐? 아, 뭐 그냥 가게 됐어요. 이래버려. 그 또 어떤 여자를 전화하니까, 아, 저는 좀 바빠서 회장님 못 만나요. 이래. 그럼 이 회장은 부도가 나는 게 뭐지 않아. 여자들은 그 냄새를 다 미리 맡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 힐링이 와요. 근데 막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 여자가 막 끌래. 그럼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야. 점점 부자가 돼요. 그래서 여자는 기에서 볼 때는 여자는 뭐예요? 재물이야. 그 요걸 돈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자를 때리는 사람은 재물이 파해. 알겠죠? 그러니까 특히 남자는 재물이 아니야. 남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할 때도 혼인할 때 계집여자 붙어 안 붙어요? 맞아 맞아요. 네. 어? 네. 혼인할 때. 네. 어? 이 인자도 계집여자가 붙어요. 계집여자가 네, 붙는다니까. 네. 남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야. 기와 기가 만나는 거야. 혼인. 계집여자가 둘 다 붙잖아. 나 사내 남자 그 어디 있어요? 모든 혼인의 성패는 여자가 좌우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의 길을 빼지 남자가 여자의 길을 뺄 리가 드물다 이 소리야. 이 여자가 붙어가지고 혼인이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가죠? 네. 응. 그게 사내 남자 있나? 없잖아. 전부 여자가 좌지우지 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남자를 성공시킨 사람한테 가면 기를 올리는 여자가 붙어 있어.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기라는 것은 매력은 그 사람 얼굴이 잘 안 생겨도 그 사람이 남자한테 자꾸 이렇게 남자 기를 세워주려고 하면 그 여자 매력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남편이 볼 때 그 여자가 못생겼는데도 매력적이야. 아, 우리 마누라는 그냥 보기만 하면 기를 세워주네. 그 매력적으로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유가 못 났는데도 겸손해. 그 애가 겸손한 게 눈에 보여? 근데 걔가 콧대가 높아서 봐. 1cm만, 1mm만 높아서 봐요. 미움을 받지. 주현미가 코가 낮아서 그렇게 유명해진 거야. 주현미가 만약 코를 성형해가 높여버렸으면 집안 다 깨져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코가 이 중판이 싹 낮아가 끄트머리가 싹 올라가지 그럼 명랑한 사람이야. 아이유 코가 낮아.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준이 밑에 사람들에게 잘해줘. 근데 콧대가 이렇게 높으면은 사람을 아나무인으로 봐버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코가 낮은 사람은 길을 세워줘 상대방에게. 봉사를 하니까. 그 일본 여자들이 남자 기 세워주는데 세계적이야. 아, 남편 앞에서 무조건 무릎 꿇어. 알겠죠? 네. 그래서 허갱령은 무슨 힘을 가냐? 마력. 맞아 맞아요? 네. 마력은 뭐야?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마력이. 마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매력은 홀릴 맷자야. 도깨비 맷자야. 사람이 이상하게 아이유한테는 끌려가는 거예요. 매력이 있어. 뜯어보면 안 예쁜데. 알겠죠? 근데 여기 온 사람들은 매력 덩어리야. 내가 이렇게 해서 오니까. 근데 여자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면 더 매력이 있지. 내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나? 그랬더니 우리 실장이 도망가 버렸어. 혼자 실컷 이야기하세요. 나는 사회 안 하겠어. 우리 달아나 버렸어. 아이고 재밌죠? 네. 그래서 이 기는 내 같은 허갱령처럼 미국까지 가질 않아. 나는 미국에 있는 사람도 고치잖아. 여러분도 그냥 고치는 건 기가 아닙니다. 영입니다. 기는 1m 이상을 안 나가. 1m 이상을 안 나가고 내가 조금 몸이 따뜻하면 착한 사람 몸이 냉한 사람을 만지면 온도가 그로 가 안 가? 그런 정도지. 이게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 그 대신에 이런 힘이 있어. 기 중에도 이런 기가 있어요. 사력. 이 사람은 여기 100명이 있으면 100명분의 힘만 나와. 근데 여기 1,000명이 있으면 1,000명분의 힘이 나와.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길을 뺏어가지고 물건을 깨는 거야. 알겠죠?
옛날에 바위에 돌을 깨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네. 길을 사람들 길을 잡아당겨요. 다 당겨가지고 그걸 때려버리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런다고? 차려. 빌릴 찾자. 힘을 끌어당길 수 있다. 기는. 그래서 여자가 나쁜 여자가 집에 시집 오면 남자의 길을 다 뺏어버려. 차려가듯이. 그리고 기는 오고 가는 겁니다. 뺏어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힘이 다 빠져있는데 마누라가 길을 팍 넣어줄 수가 있어. 아니 여보 내가 당신 사업이 그렇게 힘들어? 내가 오히려 몸이 아프다. 당신 대신 내가 그 사업의 고통을 내가 가져왔으면 좋겠네. 너무 보기가 안 됐다. 이러면은 남자가 기가 팍 생겨.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기를 그냥 넣었다 뺐다.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아, 당신 말이야 왜 살이 그렇게 빠져서 곧 무슨 병 있어? 자꾸 이게 10명이 자꾸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병이 걸려요. 기가 확 빠져버려. 어머 그리고 당신 피부가 왜 이렇게 까칠해? 그리고 막 안에 막 뭐 주름도 많고 뭐 금보섯도 보이고 막 이래서 하면 그 여자가 나중에 몸살 걸려요. 그래서 잘못 알아 죽어요. 잘못. 그래서 최순실이가 그래서 기가 빠져서 자살한 거예요. 하도 인터넷에서 기를 빼니까. 최순실이가 최순실은 아직 자살 안 했죠. 아니 최진실이. 예, 최진실. 그 내 입에서도 그런 말 나오니까 또 누가 또 자살한다고. 최진실이가 자살한 원인은 인터넷에서 기를 다 빼버린 거야. 글자만 보면 기 빼지는 것밖에 없어. 근데 내 기 빼는 사람이 있어요. 호객님 지가 뭔데 눈빛으로 고치냐 뭐 어쩌냐 이런 뭐 내 말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막 답을 하고 막 거기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기 빼는 전문가야. 그러나 그런 사람을 너무 욕하지 말아요. 왜? 그런 사람이는 내 말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아듣는 사람이야. 조금이라도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들이라. 알아듣는데 지가 더 잘났다고 하는 그 교만심이 있는 거지. 알겠죠? 네. 그러면 사람의 말에 토를 달려면 예수를 토를 달아서 죽여 안 죽여? 어? 누구든지 토를 달면 그 성자 할아버지라도 사기꾼으로 만들 수가 있어 없어요? 어? 예수를 사기꾼으로 해가 죽인 거야.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 아니지? 네. 이와 같아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기에 대해서는 내가 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를 가지고 치료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남을 조금 도와줄 수는 있어. 그러나 여러 사람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기가 빠져버려요. 근데 나는 70억을 다 해줘도 영은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뉴욕 라디오 코리아 안내입니다. 본좌 허경영 총재를 모시고 마련된 뉴욕 강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통일의 주체가 된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본 강연회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수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우리 조국이 어떻게 세계 통일의 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7월 2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베이사이드 아드리아 호텔에서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 917-363-4144 201-400-5618 보스톤 978-502-1424번입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